이달 들어 우유값이 일제히 오른 데 이어 맥주값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식음료 제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오늘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,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.9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인데 일각에선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이 다른 주류업체 제품 출고가도 일제히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. 또 원달러 환율과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식품, 주류 제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